눈빛 봐라 진짜 와. 괜찮아. 도넛트나 그러면. 네. 짜스. 홍어라면이라고 만들면 대패일 것 같아. 오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진짜. 어 브랜드 하나 내도 되겠구만. 아 오늘은 배우 수지 말고 저수지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강수지 씨 아니고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홍어 해물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아, 혼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딱 타왔네. 네. 진짜 서운하게. 아 시원하게 해야지. 박았어. 내 차 박았어. 아, 진짜로? 내가 지금 내 차를 박았어. 내려봐. 아, 잠깐만요. 아, 환장하겠네. 잠깐만요. 제, 야, 내릴게요, 빼보세요. 그러면. 아, 왜 또. 내가 밀어, 손으로 밀게. 아니 본인이 본인 차를 지금 박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환장하겠네. 본인이 본인한테 합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전화해 경찰 불러라. 경찰 불러라. 경찰 불러라. 다 죽을래 돌려야겠어 전화를. 이거 뭐 어디 이거 방금 뭐 자차를 해야 되나 이거랑 박았다고?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합의를 누울 수도 없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환장 없다. 이쪽에 트럭은 티가 잘 안 나. 아 여기 좀 나네 여기 쪽에. 아 지금 뭐 심정이 어떠세요 진짜로? 아 마치 내 자식이 아는 그 아픈 그 상처가 난 듯한. 뭐 별로 안 했지만은. 문요. 아 꽃 구경 좀 하게 좀 내려줘. 아직도. 알겠습니다. 자 신호 바뀌었으니까 빨리 가주세요. 네, 차 올 수 있으니까 클락션 한번 울려 주시죠. 클락션이요? 네. 아 진짜 웃기려고 하지 말고. 클락션 안 돼요 이거. 진짜로? 그때 얘기 못했는데. 네. 클락션 자체가 아예 안 돼. 왜 또 늦게 올라가시네 또. 이게 좀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클락션 안 돼. 죽입니다. 이거 창문 좀 내려주세요. 주세요. 낙지. 네. 낙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 또 바람이 아, 이거 뭐 대박이다 진짜. 낙지 연포라면. 아니야. 우유 세서 괜찮아. 도넛인가 그러면? 네. 짜스도 돼요. 네. 탕할 수 있어요. 예. 이야. 죽여준다. 이것만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여기서 이제 홍어를 넣으면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홍어 내장탕을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로? 예. 홍어 뼈 약간 꼬랑내나고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거 아주 좋아해서. 예. 네. 저는 이거 무조건 환영입니다. 네. 이광채 씨는? 저는 홍어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인지라 어찌됐든 무조건 먹어야 돼. 몇 점 넣을 생각이에요? 반은 넣어야지 냄새가 더 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냄새 안 나면 뭐 이보시. 보이지 않았어. 와. 시끄러. 야, 나 모른다, 진짜 이거. 자, 홍어랑 낙지 이거는 어디서 잡으신 거죠? 예, 제가 여기 저수지에서. 예? 저수지요. 저수지에서. 네, 뜯어야죠. 와, 냄새가. 아, 홍어라면 쭉 들어봐봐요. 쭉 들어서. 여기. 야.
일단 홍어를 좋아하시는 이보 씨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네, 홍어를 좀 더 넣어야 돼. 진짜로? 네. 약해? 근데 일반 시중에 파는 그 홍어 애탕 그 맛 나요. 사실 소주 있었으면 소주 안 돼, 친구야. 이제 홍어도 같이 먹어야 돼요? 예. 뿌리는 대로? 예. 낙지나 먹을래. 그게... 아니 무조건 맛있다고만 하지 말고 맛없으면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홍어 향이 진짜 강해.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먹을만해. 분위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이거를 홍어 애탕을 다른 가게에서 먹으면 막 만 얼마고 막 그러거든. 그냥 라면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정말 저렴하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이템이 좋아요. 이거 누구 아이템이죠? 이거 저기 제 아이템입니다. 혹시? 아 진짜 외래종 안으로 먹어 그냥. 이거 누구 아이템이죠? 이광철 씨가 봤을 때는?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 그분의 아이템을 알고 있는데 예. 혼자 마치 만든 것처럼 예,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기획은 자기가 한 것처럼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 이거 많아. 요소홍어인데. 괜찮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최고야. 지랑 안 먹어도 돼. 닭다리. 맛있네. 나는 이부씨 의견에 동감해요. 내가 해장도 되고 술안주로도 돼요. 야, 또 해물라면이랑 또 다른 느낌이 싹 나네. 낙지 때문에 좀 많이 희석이 돼서 그런가? 이 홍어만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나네. 맛있어. 맛있다니까. 맛있어. 맛있어. 누가 이렇게 홍어라면이라고 만들면 대파일 것 같아.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진짜. 브랜드 하나 내도 되겠구만. 근데 단 홍어만 좋아하는 사람이 것 같아. 맛있어 진짜로. 사실 살짝 그 낙지의 어느 정도의 육수도 있긴 있지만 희석이 됐어. 거의 남희석 선배처럼 희석이 많이 됐네. 홍어 향은 닭가가 안 맞아. 낙지가 두 마리가 들어갔는데. 와 맛있다. 이만한 게 들어가 있잖아. 야 소주 갖고 올까? 차 있는데. 네? 왜? 어저께 많이 먹었어요. 아 어제 라이브 방송하면 많이 먹었어요. 아우 낙지. 항상 낙지 대가리는 얘가 다 뜯어먹네. 어저께도 생으로 먹더만. 와 낙지 살인마다 진짜 완전. 와 눈빛 봐라 진짜. 와 혹시 중국 유튜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와 의강부도하다 진짜. 와 와. 지저분하게 가. 야. 아, 내 팬들도 있을 텐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황수야 피곤하지 않니? 좀 피곤하지 아무래도. 야, 저 뭐 마사지 한번 받고 갈래? 내가 한번 쏠게. 진짜로? 마사지 쏜다고?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1편부터 쫙 경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편부터 보세요. 3편. 오.